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희자입니다. 벌써 이제 오후 늦은 시간 됐네요. 찬희자는 산에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약간 산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산길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무려 3시간이나 걸리더라고. 진짜 오르막은 거의 막 끝장이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숨 헐떡헐떡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더 힘드네.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더 힘들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이 굴곡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어디 주식장 어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헐레벌떡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좀 편할 듯 하면서도 또 이게 급하게 내려오니까 힘들더라고요. 발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두세 시간 지나버렸고. 이제 뭐 점심 겸 저녁 먹고 이제 끝. 오랜만에 또 콩나물국밥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은 전주죠. 전주 이 전주 스타일 이 콩나물국밥이 아주 맛있어요. 달걀 그 수란이라고 하나 하여튼 딱 집어넣으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국밥 뭐 돼지국밥 뭐 육개장 소고기국밥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콩나물국밥이 최고입니다. 저는 콩나물국밥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근데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8,000원이야. 무슨 콩나물국밥이 8,000원씩이나 해. 엄청 몰랐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차가 이거 테슬라죠. 미국의 전기차 업체, EV 업체, 테슬라 주가가 이번 주에만 33% 급등을 했네. 엄청 급등을 했어요. 2013년 5월 이후로 주간 최대 랠리야.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처음 보네. 무슨 33%씩 또 올라? 한번 오를 땐 또. 떨어질 때는 또 겁나게 떨어지다니, 또 오를 때는 또 열심히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주간 최대 랠리를 펼쳤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 대비 한11% 오른 177.9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177달러. 100달러 언저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7이야.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종가와 비교를 하니 65%나 급등을 했더라. 65% 많이 올랐죠. 이렇게 테슬라는 지난 25일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틀 연속 11%에 올랍니다. 이틀 연속 거의 코인급이더라고요. 이틀 연속 11% 올랐고.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하고 그 주당 수익률을 봤어요. 보니까 매출액이 243억 2천만 달러, 순이익은 1.19달러 같아요. 주당 순이익이 1.19달러.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최고 경영자 CEO 그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테슬라는 지난해 각종 그 악재에 시달리다 보니 주가가 65% 정도 빠지는 아주 처참한 한 해를 이제 보냈다고 하죠.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점이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 시장 전기차 1위 타이틀을 가진 중국의 BYD가 있어. 이 BYD에 좀 내줬어요. 화재하고 뭐 각종 안전사고로 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죠. 여기 이제 트위터죠. 트위터를 인수한 그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을 약간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너 리스크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는 낙폭을 키우는 거야. 더 떨어지는 거야. 계속 빠집니다. 주가가. 그러다 이제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또 지나치게 과매도 됐다. 과매도 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너무 많이 팔았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 하여튼 뭐 테슬라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상승 흐름을 이제 일으켰죠.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동반 랠리를 이제 펼쳤는데 이 전기 픽업트럭이죠. 픽업트럭하고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라 하는데 이걸 만드는 리비안이 이번 주22% 올랐어. 이번 주 리비안이 22%나 올랐더라. 포드, 제네럴 모터스 얘들도 각각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급 전기 세단을 생산하는 루시드라고 있어요. 루시드. 이 루시드가 아주 웃겨.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에 인수돼가지고 비공개 회사로 전환될 거다.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하루에만 43% 올랐네. 43%나 초급등을 했어. 초급등.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뭐 테슬라 이제 또 천슬라 가나요? 천슬라. 천슬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 좀 힘내세요. 힘내시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죠. 파산한 FTX. 이게 좀골 때리더라고 이게. 이 FTX의 채권자 문서가 공개가 됐어. 공개된 가운데 대형 은행들도 명단에 올라가지고 그 은행들도 FTX 채권자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FTX의 고문들은 법원에 제출된 FTX의 그 파산 문서들의 그 문서들 때문에 아주 좀 머리가 아플 거야. 하여튼 거의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웰스파고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FTX의 채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FTX의 그 파산 대리 업무를 그 맡고 있는 구조조정 그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크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 법원에 제출한 116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 그 공개합니다. 여기서 FTX의 그 실사를 맡은 그 재무죠. 재무 고문들이 직접 공개를 해 가지고 채권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인데요. 전 세계 기업들에 걸친 이 목록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FTX하고 어떤 종류의 관련이 있는 것을 하는데, 그 부채의 종류나 규모는 밝혀지지 않는데, 문서에 나온 회사가, FTX에 직접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FTX의 변호사는 이날 파산 법원에 제출된 성명서에 이 문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자 장부와 많은 기록들에 나타날 수 있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대변인은 골드만삭스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다 밝혔고, 이러한 유형의 그 채권자 목록은 파산 절차에서요 이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채무자가 준비하면서 또 반드시 채권자 관계의 증거는 아니다. 뭐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네요. 뭐 도이치뱅크, 그 MUFG 그 은행 또한 이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서 도이치뱅크의 대리인도 FTX의 채권 관계가 없다. JP, 웰스파고 하여튼 대리인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 외에도 이제 채권자 목록에 미국 정부 부처나 미국 및 국제증권 규제기관, 대형 암호화폐 회사, 언론 매체, 뭐 빅테크 회사, 글로벌 법률 회사 및 회계 법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하고 한영 회계법인, 환경부 등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왜또 환경부가 들어갔지? 이에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를 내고 최근에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그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 명단에 오른 한국 정부 부처는 환경부뿐인 것이다. 뭐야 도대체? 환경부가 코인투자나?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문제들이 좀 있는가 봐요. 하여튼 우리 테슬라 재밌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더 오를까요, 여러분? 테슬라처럼 우리 삼성전자도 막 바짝바짝 올랐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